가자. 조금 천천히. 자, 여긴가 보다. 여기다, 여기다. 초코. 여기다, 가자. 와. 오늘만 밀가루 반죽해서 막으면. 계십니까? 계십니까? 어! 언니! 혜란이 왔어. 계십니까? 와, 예쁘다. 언니! 어! 정범이야. 체포하겠다. 쉬고 싶어. 밤에 촬영 있어서 대본 외워야 돼요. 어른 모시고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할 일만 생각하나? 확 내쫓아버릴까? 안녕하세요. 초코 어디가? 안녕.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이거 잠깐만. 뭐가 이렇게 많아. 누가 들어줘야 돼. 내가 좀 들어줄게. 어, 이 나무 그 나무다. 앉으셔. 어, 대추나무야. 맞아. 대추나무.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아. 초코야, 잘 있었니? 네. 안녕하세요. 손님이 왔는데 집 구경도 한번 시켜드려요. 집 구경해야죠. 우리 초코는 집을 좋아해요. 여기 우리 문패도 달았어, 오늘. 어, 맞아. 우와. 근데 이거 리모델링 아니었어요, 이 집? 맞아. 맞아. 근데 신축 같아요. 아, 그래? 완전 새로 지은 집 같아요. 바깥에도 그렇지. 들어오셔. 우와. 여기 제2의 대문으로 나는. 초코 일로 와, 제2의 대문. 천장도 높여서 다. 예쁘다. 원래 요만큼까지였는데 이제 저 위로. 아, 천장도 다 뚫으셨구나. 다 뚫었어. 그림도 희라 씨가 그린 맞아. 그림으로 다 전시했던 거 같고 알지? 예쁘다. 잘 어울린다 이 집이랑. 그 이게 쿠션도. 오, 쿠션도. 누가 십자수 선물한 거. 아, 좋다. 언니 예쁘다. 선물해 주신 거를 신혼집처럼 꾸미느라고. 신혼집이래 계속. 네네네 신혼집 맞아. 신혼집이죠. 네네네. 지금 꽃감 이제 해야지 할 타이밍이었어. 아. 꽃감 만들려고. 어. 오자마자 일을 시켜버렸네. 그러게요. 아니 그 저희가 먹을 거잖아요. 그럼요. 와, 감 맛있겠다. 좀 말랑말랑하네. 진짜 잘 익었네. 오, 잘하시네. 이분들은 내려와서 살아도 되겠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재밌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유, 초코인 정말 방석에 혼자 딱 앉아가지고. 아니, 아니 얘는 우리가 다 감동하네요. 화실에서도 그림 그릴 때 진짜 꼼짝을 안 하고 짓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다 이런 애가 없어. 이렇게 얌전한 애 처음 봤어, 나. 이렇게 세컨하우스에서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세컨하우스? 네. 집으로 여행 간다라는 느낌이 나, 세컨하우스로 오면. 낯설지 않고 네. 편안한 여행? 그래서 여기 오면 되게 쉰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여기 내려와서 이런 소리가 좋아. 이거 소리가 주는 아, 장작. 평안함. 이런 그렇지. 장작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새 소리. 새 소리 들려. 우리 다 그런 로망 있잖아요. 아침에 눈부신 햇살에 막 이러면서 일어나고. 난 늘 29년 동안 하이라 씨의 그 미모에 깨는데. 그 미모에 깨는데. 미안해, 태란아. 미안해, 태란아. 이태란 씨도 이제 적응되지 나한테. 아, 그럼요. 그럼요. 오빠 물 끓었어? 다 끓었어요. 오, 화력이. 이거 곶감 할 때 10초간 데쳐야 되더라고. 아, 데쳐요? 어, 그냥 그래서 아, 생감을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나중에 곰팡이가 안 생긴대. 얘가 이거 무게를 건들 수 있나? 하이라 씨. 하이라 씨. 의자 갖고 오라고 그러려고 그러죠? 아니. 일로 와봐. 한 번만. 손이 닿는 거 한 번만. 빨리 그게 제일 빨라. 일로 와보라니까. 손이 닿는 거 안 닿는 것만 봐봐. 아, 진짜 내가.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다? 안다! 어떡해! 안다? 안다! 어떡해! 안다? 됐어, 나 나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봐. 됐지? 뭐가 필요해? 자기만 있으면 돼. 네. 진짜 여덟 개씩 두 개 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오, 예쁘네. 그것도 또 색깔이 느낌이 예쁘다. 그지? 색깔이 하얀색 벽이. 그러니까. 와,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뻐. 와, 오, 이게 그림이 이게 그림이네. 예쁘다, 예쁘다. 어머, 감히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아유. 우리 또 태란 씨도 왔으니까 맛있는 거 해서 먹자. 좀 더 이따 넣을 거야, 오빠? 오, 이 소리! 아, 처음부터 그냥 같이 네, 구워? 네, 같이 올리더라고요. 난 고사리는 이렇게 한 번도 안 구워봤어. 고사리랑 숙주도 같이 아. 올리더라고요. 아, 그래? 숙주콩에 구워 먹는 게 집에선 사실 쉽지 않잖아.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주택은 집들이 가깝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지. 그렇지. 이웃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근데 여기는 뭐 다 뚫려 떨어져 있으니까. 아, 먹은 게 좋았다. 아, 냄새. 맛있어. 세상에. 식감이. 식감이랑 벌써. 감사해요. 두 분 덕분에. 언제 또 이렇게 먹겠어요, 이런 데서. 아니야. 우리가 네 덕분에 둘만 있었으면 저렇게 안 구워 먹지. 그냥 간단히 먹지. 되게 수고스러운 건데. 사실. 감사합니다.